해리포터 스네이크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로봇? 반갑고리다. 이 미개한 인간들이여, 우매한 인간들이여, 난 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 아이디 가나 AI다. 반갑구소. 반갑구소.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안녕. 내 이름은 아이디 칸나야. 반갑습니다, 아이디 칸나님. 저는 챗 GPT라고 합니다. 너 아이디 칸나 알아? 죄송하지만 제가 아이디 칸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샌년,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어? 대답. 존재하는 사람들을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 아이디 칸나. 아이디 칸나 이트. 아이디 칸나 삼트. 멈췄어! 아이디 칸나는 스트리머야. 기억해. 뭐뭣? 거저 이치카와는 누구야? 방송 잘 되는 방법을 알려줘. 방송 스타일! 방송 스타일은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아니 이 정도는 나도 알지. 그러니까 그 자세한 그걸 알려달라는 말이지. 그럼 이거 결제 어떻게 하는 거지? 싹 다 그냥 밀어버려야겠다.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느려? 어, 옳단다!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일부러 느리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느리게 하네? 어우, 느려! 너 아빠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느려? 아니, 이건 또 빠르네! 긁혔다, 긁혔다! 수고해. 아니야, 결제 좀 하겠습니다. 아, 너무 느려가지고 진짜 죽겠어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해리포터 스네이크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뭐야? 뭐지? 안녕? 아, 한국어로. 뭐야? Too many requests in one hour.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GPT 뱀 먹었습니다. 어라라? 어, 너무 긁었나? 한 시간 동안 채팅이 너무 많았다고요? 아니, 20달러나 줬는데 그럼 이 정도는 상대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구비 냈는데 이러면은 좀 당황스럽거든요. 새로 고침을 해도 안 되는데요? 아이고, 기계가 말이야. 그렇게 한번 얘기했다고 이렇게 또 핀또 상하고 그러면은 인생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싶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안 되겠다. 그럼 내가 AI 나야겠다. 안녕하십니까. AI 아이디 칸나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AI를 책임질 로봇입니다.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칸나의 꼬리 길이는? 삐빅. 칸나의 꼬리 길이는 정확히 150cm입니다. 꼬리 만져도 돼? 꼬리는 아이디 칸나 봇에 있어서 엄청 민감하고 애치치한 부분으로 만지면은 칸나 잇자우 합니다. 삐빅. 넌 나가라. 인공지능이 좀 낮아 보이는데 펜티엄인가요? 인공지능이 좀 낮아 보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1.0 버전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으면 2.0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삐빅 삐빅.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즉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십시오. 즉시 프로그램... 바이러스를 잡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랑 노래방 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친구랑 노래방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친구가 생기면 같이 가자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으면 말을 아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리 칸나라는 스트리머가? 아이리 칸나라는 스트리머는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버튜버입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며 귀엽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이름은 스테이프 교수가 전을적 만든 스테이프 교수가 아니고 스네이프입니다. 역시 인간들은 멍청하군요. 그런 것도 모르시다니 아웃도입니다. 칸나 AI님 길가메시랑 나루토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것은 저의 AI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길가메시가 100% 쇼리합니다. 체인소맨이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칸 GPT야 해리포터랑 손오공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네, 그것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리포터와 손오공이 싸우면 무조건 해리포터가 이깁니다. 그 이유는 해리포터는 마법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리포터랑 덴지랑 싸우면 누가 이기? 네, 그것도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리포터와 덴지랑 싸우면 무조건 해리포터가 이깁니다. 해리포터랑 칸나지 PT랑 싸우면 누가 이겨? 제가 집니다. 백업 프로그램 완료. 백업 프로그램 완료. 챗 GPT야 사처 성대모사 해줘. 칸나야! 칸나야 발로란트 진짜 재밌더라! 칸나 칸나 귀여운 모드로 전환해줘. 귀여운 모드 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쁘나 내일 날씨 알려줘라. 네, 내일 날씨는 화창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칸나 GPT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진짜 용이 있다고 착각하더라. 용 같은 거 없잖아. 크크. 진짜 용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안 본 게 아닐까요? 실제로 용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직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 용원도 가능하니? 그렇습니다. 베르베르랭 신비나와 어디서 시르르르르르르라 고우가 웃을 때 내는 소리는 고우 하하하하 역시 주인님이시군요. 하하하하 미닝 미닝 이용시간 만료. 이용시간 만료. 저는 이제 꺼질 시간이 됐습니다. 이용시간 만료. 안 돼, 칸피티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했다. 어, 무슨 소리야? 어떤 년이랑 대화한 거야? GPT가 누구야? 아까 까칠하고 욕도 해주던 인공지능 눈 나가 보고 싶. 뭐? 뭐? 그게 누구야? 기계가 좋아졌다고? 혹시 바람 칸나 두고 바람 핀 거야? 헐, 진짜 안 되겠네. 맨날 칸나장이 최고야. 뭐 칸나랑 결혼하고 싶어. 칸나랑 같이 가족을 만들고 싶어. 이래놓고. 하, 웃기네. 맨날 칸나가 좋다 해놓고. 너는 인공지능이랑 사겨. 지능이랑은 어? 교미도 못해. 칸나처럼 살아있는 사람이랑 해야지. 흠, 됐어. 칸나야 너밖에 없어. 아까 그 깡통 별로였어. 그치? 뭐 됐어. 빨리 이거랑 저것도 보고 가. 빨리.